이번 시간에는 피벗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벗 포인트는 오브젝트의 무게 중심점이 되면서 회전을 하거나 또는 스케일을 조절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먼저 특정 오브젝트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얘를 추가해주고 클릭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클릭하면 지금 기즈모가 이 오브젝트의 중심에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즈모는 피벗 포인트에 나타나는데 이 오브젝트의 중심에 피벗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기즈모를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 피벗 포인트를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피벗 포인트를 변경하려면 키보드에서 D키 또는 인서트 키를 눌러서 피벗이 나타나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보드에서 D키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벗이 나타나면서 피벗이 지금 중앙에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피벗을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이제 피벗 편집 모드를 빠져나오고 싶다. 그럼 다시 D키를 눌러줍니다. 이제 얘를 선택하면 이 기즈모가 이 오브젝트의 중심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좀 아까 피벗을 옮긴 그 위치에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겠다. 그럼 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되는 것이 아니고 이 피벗이 위치한 곳에 기즈모가 나타나서 그 피벗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 오브젝트가 회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크기를 조절하면 요길 중심점을 해서 스케일이 조절됩니다. 따라서 이 오브젝트가 그 자리에서 크기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당겨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이렇게 피벗을 옮겼다가 다시 원래 오브젝트의 중심점으로 피벗이 돌아가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마더파일 메뉴에 보면은 센터 피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피벗이 다시 해당 오브젝트의 중심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회전하게 되면 이제 피벗이 오브젝트의 중심에 위치했으니까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하고 그러면 피벗 포인트는 주로 어떤 때 이용하냐? 주로 어떤 때 수정하냐? 어떤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오브젝트가 회전해야 할 때, 또는 어떤 특정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조절되게 할 때, 그때 이용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스페이스바 눌러갖고, 마야 클릭하고, 탑뷰로 가겠습니다. 내가 뭐 굴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더블키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켜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땐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이 구가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되도록 하고 싶다. 또는 이 원점이 아니고 특정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오브젝트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회전되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회전의 중심점, 이 오브젝트의 회전의 중심점이 되는 기즈모가, 즉 피벗 포인트가 이쪽에 위치해야만이 기즈모가 이쪽에 배치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회전하게 되면 제자리에서 회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벗 포인트를 회전의 중심점인 피벗 포인트를 이쪽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키보드에서 D키나 또는 인서트 키를 눌러줍니다. 인서트 키 눌러주면 이렇게 피벗 편집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쭉 가서 아 이쯤에서 회전되도록 하고 싶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피벗 편집 모드를 마치려면 인서트 키를 눌러서 들어왔으니까 인서트 키를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이제 얘를 선택하면 여기에 기즈모가 나타난데 얘를 선택하면 기즈모가 여기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얘 피벗 포인트가 이쪽에 있으니까 기즈모는 항상 피벗 포인트에 나타납니다. 이제 회전하면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되게 됩니다. 주로 이런 때 많이 사용되고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 어느 때 많이 사용되냐? 스케일 조절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데, 얘를
지금 기즈모가 이 오브젝트의 중심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는 얘를 스케일을 조절할 건데 여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서부터 위로 키웠다 줄였다 그렇게 작업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스케일 조절 시 기준점이 되는 피벗 포인트를 요 밑으로 떨어뜨려 놔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D키를 눌러줍니다. 그 피벗 포인트를 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다시 D키를 눌러서 나갑니다. 이제 스케일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스케일 조절 안 되고 위쪽만 커졌다 줄어졌다 합니다. 즉 특정 지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을 조절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모델링을 하면서 이 피벗 포인트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벗 포인트를 변경해주면 회전의 중심점을 변경할 수 있고 또한 스케일의 기준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